안녕하세요. 신주모입니다. 오늘은 5월 8일부터 적용되는 싱가포르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8일에서 30일까지 기존 페이즈 3에서 페이즈 2로 격상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격리 기간도 14일에서 20일로 7일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싱가포르에 들어가서 격리 중이신 분들도 7일 추가 격리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약 1년간 하루 확진자 0명 또는 1명 정도 유지되던 싱가포르이 왜 갑자기 하향화하던 위기 대응 단계를 상향화하고 격리 기간을 늘린 걸까요? 현재 축적되고 있는 발언은 싱가포르 탕톡생 병원에서 누적 40명 이상 로컬 감염이 나오고 연결고리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조금씩 늘어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 등 상황이 좋지 않는 인근 국가들에서 유입되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하기 위함인 듯 합니다. 자, 위기 대응 단계가 상황화에 됨에 따라 집합금지 내용도 변동이 생겼는데요. 대표적인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모임. 사회적 모임에 대한 인원수 제한은 8명에서 5명으로 줄어듭니다. 자, 가구는 하루 최대 5명의 방문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8명에서 감소된 수치입니다. 자, 두 번째, 회사. 오직 50%의 직원들만 오피스에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75%의 감소된 수치입니다. 자, 사회적 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체육관.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 스튜디오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 야외에서 진행되는 운동은 할 수 있지만 30명으로 인원수가 제한됩니다. 자, 네 번째, 이벤트. 장례식장에 대한 인원수는 30명으로 제한됩니다.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스포츠 이벤트는 전면 중단됩니다. 자, 결혼식 참가자가 50명 이상, 공예 예배는 100명 이상일 사전 행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자, 격리 관련 내용 정리. 자, 5월 8일부터 위험도가 높은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최근 여행 이력이 있는 여행자는 지정된 전용 시설에서 21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7일 동안 더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국가 중 피지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21일 자가격리로 첫 14일은 지정된 시설에서 하고 추가적인 7일은 거주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고위험 국가 지역은 호주, 브루나이, 다루살람, 중국 본토, 뉴질랜드, 대만, 홍콩, 그리고 마카오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고위험 국가 및 지역으로 분리되어 지정시설에서 20일간 격리하게 됩니다. 자, 격리 비용으로는 아직까지 기존 14일 2125불에다가 추가 7일 비용으로 1125불 납입으로 두 번 결제가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한 번에 21일 비용 납입으로 곧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7일 추가로 인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코로나 검사 횟수가 기존 3번에서 4번으로 늘어난 상황이라 좀 불편하지 싶습니다. 기존에는 출국 전 1회, 창의공항 도착해서 1회, 그 다음에 격리 11일째 1회 총 3번이었지만 이번 20일 격리로 바뀌면서 출국 전 1회
싱가포르 공항 도착 1회, 격리 14일째 1회, 그 다음에 21일째 1회로 총 4번이 됩니다. 자, 업데이트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저희 싱중무에 모든 학생 및 학부모님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앞으로 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아래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